나마스테. 자, 트라테 큐레이터 최정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요가 블럭을 활용한 요가 시퀀스 준비해 봤으니 시원하게 따라해 주세요. 자, 먼저 요가 블럭을 이렇게 낮고 가로로 내 엉덩이 밑에 편안하게 깔고 앉아줍니다. 다리 사이에는 주먹 두 개 공간 여유 있게 주시고요. 발등과 종아리가 늘어날 수 있게 편안하게 앉습니다. 골반을 가볍게 좌우로 움직였을 때 내 체중심이 정중앙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 상태에서 호흡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 흉, 복식 호흡 동시에 이어갑니다. 따로 배만 부풀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 숨 마시고 내쉴 때, 자, 이렇게 다양한 3D 움직임이 나온다고 상상을 하시면서요, 숨 깊게 들이마시면서 지금 잡고 있는 이 갈비뼈가 앞뒤 그리고 양옆으로도 넓어진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랫배도 더 풍선처럼 부푼다고 상상해보세요. 내쉽니다. 호흡을 이어 3초간 들이마시고 3초간 잠시 호흡을 머물고 6초간 한번 뱉어볼게요. 들이마시고 홀드 내쉽니다. 자, 호흡 이렇게 3번에서 4번 정도 더 반복을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잠시 멈추고 내 생각도 멈춥니다. 어깨 굉장히 풀었고요. 내쉬어줍니다. 배꼽이 더더더 깊게 내 등 뒤쪽으로 닿아줍니다. 과약근 살짝 힘 주셨고요. 한 번 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호흡에 숨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편안하게 내뱉습니다. 마치 코르셋을 입는 것처럼 후 흉곽 조여주시고 아랫배 끌어올릴게요. 자, 단전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면 자, 이제 목 스트레칭 이어갑니다. 한 손 편안하게 발목 잡아주시고요. 자, 그대로 오른팔을 들어 올려 내 귀 위를 감싸 잡아줍니다. 턱을 뒤로 당깁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우측으로 내려가 주세요. 자, 편안하게 호흡 3번 이어갑니다. 내 귀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어깨 끝이 멀어질 수 있게끔요. 저 바닥으로 어깨를 꾹 눌러줍니다. 깊게 호흡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내쉬거나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도 좋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편안함을 느끼는 감각으로 따라갑니다.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충분하게 목 스트레칭. 자, 이제 45도 사선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이때 어깨 등 허리 뒤로 한번 감싸볼까요? 호흡 3번 갑니다. 턱끝이 쇄골에 닿으면서 목 뒤에 기분 좋은 당김을 즐겨보세요. 한 번 더 손바닥 무게로 목만 늘어납니다. 이때 가슴은 굽어지지 않게 체크할게요. 자, 반대쪽 이어갑니다. 숨 깊게 마시고 들이마시고 어깨가 서로 멀어지세요.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목 주변을 원활하게 풀어주셔야 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45도 아래 방향 당기기.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았죠? 충분히 목부터 몸 릴렉스합니다. 양손 모아 가슴 앞에 합장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턱 밑을 받친 상태로 그대로 팔꿈치를 모아 이 전면부 앞쪽 목을 늘려볼게요. 충분히 호흡합니다. 자, 끌고 앉은 이 무릎 주변부도 아마 시원한 감각이 느껴지실 거예요. 천천히 올라와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요가 블록 하나 더 당겨 올게요. 마신 호흡에요, 척추, 굴곡과 신전 동작입니다. 가슴 펴서 신전 동작 그대로 내쉬면서 후 배꼽 동그랗게 말아주기. 반복할게요. 네 번만 더. 총 5번 실시합니다. 마셔요. 내쉬고 후.
나무숨을 끝까지 더 뱉어내서 배가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다리 앞으로 편안하게 풀고 앉은 양반 자세에서요. 한쪽 오른 다리만 뒤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불편하다면 아래에 있는 요가 블럭을 가로로 길게 앉습니다. 자, 요가 블럭 세로로 세운 상태에서요. 마시고 내쉬는 숨 옆구리 이와 우리 머메이드 동작 이어갈게요. 골반 무릎이 따라오지 않게 바닥을 눌러주시면서요. 자, 그대로 깊게 이완합니다. 숨 들이마시고 자, 요가 블럭에 힘 주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수련하면서 호흡과 함께 몸을 더 부드럽게 풀어서 내려갑니다.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거나 목이 불편하다면 바닥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세 번씩 호흡으로 30초간 유지하신 후에 자, 그대로 내려오셔서요. 요가 블럭을 나란히 잡아 등을 오목하게 말아서 등허리를 시원하게 이완시켜 봅니다. 들이마시고 자, 우리 사람 생김새가 다르든 몸의 근육이나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요. 자극이 오는 부위가 다를 수 있어요. 혹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동작 와중에 다른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아, 내가 그 부위를 평상시에 많이 써서 뭉쳐있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반대쪽 이어갈게요.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머메이드 동작 앉아줍니다. 호흡에 깊게 마시고 내쉴 때 내 척추가 위로 올곧게 세워지는 느낌에서 그대로 내려가실게요. 호흡 유지합니다. 들이마시고 마신 호흡에 내 이 옆구리 사이사이 갈비뼈 사이사이의 호흡이 더더더 들어올게요. 나의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집중합니다. 자, 그대로 몸통 회전, 복부 말아주시고 자, 손으로 바닥 매트를 밀어내 볼까요?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더 내려가면서 밀어주세요. 마시고 한 번 더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천천히 올라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앉은 상태에서 자, 발을 앞으로 한번 뻗어봅니다. 발바닥으로요, 안쪽 허벅지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지금 내 허벅지가 좀 짧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요가 블럭 혹은 괜찮으시면 요가 블럭을 풀고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뻗어져 있는 이 발가락 엄지가 있죠. 발등을 몸쪽으로 당겼을 때 엄지발이 내 코 중앙에 있게끔 위치에 세팅하여 줍니다. 지금 앉아있을 때 좌우 밑에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좌골뼈가 나란한지 체크를 해주세요. 자, 보통 뻗어져 있는 다리로 체중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요. 자, 무릎 접고 있는 방향으로 체중을 꼭 실어주셔야 합니다. 자, 들이마시는 호흡에요. 양손 펼쳐서요. 그대로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척추 길게 쌓았고요. 마신 호흡 유지했다가 내쉬면서 45도 사선만 내려갈게요. 자,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허벅지 뒤에가 유연해져야지 허리가 펴집니다. 너무 불편하다면요, 지금 무릎 살짝 구부려 주셔도 괜찮은데요. 밑에 요가 블럭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무릎을 펴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합니다. 여유가 있다면요, 완전히 내려오셔서요, 양손으로 발바닥을 감싸 주실 거예요. 자, 호흡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꼬리뼈에서부터 척추 하나하나, 날개뼈 사이사이, 고개 완전히 힘 풀리는 이 근육을 느껴보세요. 열려져 있는 이 골반에도 집중합니다. 천천히 양손 모합장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반대 발 한번 이어가 보실게요.
자, 다리 앞쪽으로 뻗어져 있고요. 그 상태 유지합니다. 여러분 잘 보여드리기 위해 옆으로 살짝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발 아프지 않게 매트 위에 이렇게 발 뒤꿈치 위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셔요. 체중은 뻗어져 있는 다리 반대쪽에 실어 주시고, 자, 끝까지 상체 숙여 내려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사선까지만. 배를 등에 붙이시고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가 길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깊은 정글 자세 유지하셨다가요. 가능하다면 상체 숙여서 내려갈게요. 자, 무릎 뒤 이 오금이 계속해서 늘어남을 느껴보세요. 호흡합니다. 하나. 가능하다면 뻗어져 있는 이 오른손으로 왼손 감싸서 당겨주셔도 좋습니다. 양숙모합장 다시 한번 척추 길게 세워서 편안하게 내려와 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제 요가 블럭을 풀어주시고 후 우리 골반과 어깨 스트레칭 하나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우리 세로로 이렇게 목 아래와 내 날개뼈 중앙 사이에 요가 블럭을 세팅하여 줍니다. 자, 목이 갑작스럽게 꺾이지 않게 세팅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신 후에요. 천천히요, 무릎을 접거나 펴줍니다. 펴게 되면 조금 더 깊게 허리와 가슴을 열어줄 수 있는데요.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택 1 해주시고, 자, 두 손 앞으로 뻗어냅니다. 마시면서 날개뼈 앞으로 뻗었다가 내쉬는 숨에 날개뼈 뒤로 한번 꾹 모아주세요. 자, 어깨 앞쪽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볼까요? 네 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턱끝이 들리지 않게요. 요가 블럭을 지그시 눌러내어 봅니다. 한 번 더 꾹. 자, 5초간 머무를게요. 하나, 둘, 가슴 쭉 펴주세요. 깊게 호흡합니다. 셋, 넷, 다섯. 자, 앞에서 뒤로 크게 날개뼈를 꽉 사용하는 느낌과 함께 다섯 번 원그리기 이어갑니다.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셋. 자, 혹시 허리나 날개뼈 주변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요, 지금 요가 블럭의 높이가 너무 높게 느껴져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요가 블럭 이렇게 살짝 낮추어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한결 편안하실 거예요. 자, 이제는요, 뒤에서 앞으로 넘어올게요. 다섯 번 반복합니다. 하나, 자,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좋습니다. 천천히 롤업 바에 올라오세요. 자, 마지막 골반 이완 동작입니다. 골반 내 유연성에 맞춰서 이렇게 세로로 하거나 이렇게 가로로 컨디션에 맞춰서 위치 세팅해 주시고요. 저는 낮게 도전을 해볼게요. 바닥에 이렇게 내려가셔도 좋으시고요. 목에 불편한 감각이 느껴진다면요, 이렇게 요가 블럭을 사용하셔서 편안한 척추 라인, 목 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자, 두 다리를 들어 올릴 거예요. 이때 위치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꼬리뼈 바로 위쪽에 요가 블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꾹 끌어 안아 볼게요. 요가 블럭 때문에 자연스럽게 엉덩이 뜰 수 있어요. 숨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가급적이면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꾹 바닥에 배꼽 더 눌러볼까요? 숨들이 마시고 내쉬어요. 자, 이제 왼쪽 다리 펴고 오른 무릎은 가슴 꾹 끌어안은 상태에서 바닥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자, 유연성에 따라서 이 정도 이렇게, 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앞쪽만 당긴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흡 깊게 세 번 갈게요. 자, 하나. 이때 중요한 사항은 이 허벅지와 내 배꼽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떨어진 상태에서 아래 있는 다리가 많이 내려간다 한들 이 힙플렉서 근육이 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점 꼭 유의하시면서 수련합니다. 자, 반대쪽 세 번 갈게요. 숨 마셔요. 발가락 끝에 힘 풀어주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자극이 오는 부위가 꼭 이 허벅지 앞이 아니라 이렇게 뒤쪽에서도 올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쭉 충분히 호흡합니다. 자, 그대로요. 두 다리 무릎 세웠고요. 엉덩이 들어서 블럭 빼주시고. 자, 올라올 때는 항상 어지럽지 않게 옆으로 굴러서 손으로 바닥을 꼭 밀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누워있다가요, 갑작스럽게 뻘떡 올라오게 되면은 머리가 핑 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스럽게 옆으로 굴러서 올라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수련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셨나요? 엄청 개운해진 것 같은데요? 잠자기 전에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너무너무 개운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숙면하거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마스테.